여러분, 스카이캐슬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실제 강남 여섯마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산 화제의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백혈병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는 해본 적도 없고 사교육이라고는 인강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는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집마다 좋은 기운을 받고자 몰려든다고 하네요. 이미 동네에서는 추어탕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좋은 기운을 받으려 방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 추어탕인데요. 이곳은 2019년도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김지명 학생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맛집입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요. 과연 추어탕 맛은 어떤지 맛집 탐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추어탕이 다른 곳에 비하면 1-2천원 비싼 편이지만 국물이 걸쭉할 정도로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메뉴는 추어탕 전문점답게 갈아서 만든 추어탕과 통추어탕 그리고 추어튀김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능 400점 세대이고 시험을 두 번씩이나 봤지만 수능 만점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건강도 좋지 않은 친구가 사교육 한 번 없이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대견하네요. 기사를 보니 이 친구와 어머니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기에 그 감사함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씨까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처럼 맛집 유튜버가 작은 힘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신다면 가게에 홍보가 조금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 자체가 건강에도 좋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방문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수능 만점의 좋은 기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어탕이 정말 맛있어서 한 그릇 뚝딱 그릇까지 싹싹 비웠습니다. 커피는 셀프고 무료입니다. 자판기 믹스커피인데 오랜만에 먹으니 달달하고 좋더라고요. 내일이면 서울대 정시 발표가 있는 날인데 꼭 서울대 의예과 합격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